X자 다리는 섰을 때 무릎과 발이 H자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무릎이 포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X자 다리라고 하는데 스트레칭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양쪽 손에 바닥을 잡습니다. 이 상태에서 무릎을 내가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리게 되는데 발은 붙인 상태에서 무릎만 벌립니다. 이 상태에서 전완부를 바닥에 또 대고 천천히 체중을 앞쪽으로 기울입니다. 그럼 이때 대퇴부 내측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시고 20초씩 3세트 실시하시면 됩니다.